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볶음 만드는 법 영상이에요. 제 컨텐츠 영상도 복근 기초 필라테스, 뭐 코어 평, 집중적으로 복근 운동을 하는 영상까지 포함하면 한 7, 8개 정도의 컨텐츠가 있고요. 거기에도 이미 많은 후기가 올라왔어요. 어제 복근이 보기 시작했어요. 11자가 생겼어요. 한 달 만에 보여요. 세 달 만에 보여요. 몇 킬로씩 뺐어요. 수많은 후기들이 쌓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운동은 다들 알고 있어요. 복근 만드는 법, 좀 덜 먹고 운동하고 컨디션 조절 잘하고 그러면은 몸이 예뻐지면서 체지방이 걷어지면서 복근이 나오겠지? 라고까지는 알고 있지만 정말 정확하고 구체적인 그런 가이드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경험감과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가이드를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복근을 만들고자 할 때 근력 운동, 복근 운동만 할 것이냐 유산소 운동만 할 것이냐 두 가지로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복근 운동만 죽어라 해서도 안 되고 유산소 운동만 죽어라 해도 안 돼요. 저는 복근 운동만 할 시간에 복근 운동을 반으로 줄이고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코멘트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유산소만 매일 1시간씩 하는 분들에게는 플랭크, 코어 운동과 그런 기초 간단한 복부 운동을 병행해서 유산소 시간을 강도를 높여서 시간을 줄이라고 코멘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기준이 있고요. 내가 무작정 유산소 운동만 한다고 해서 체지방이 감소되고 복근이 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복근 운동만 엄청나게 하고 유산소 운동도 조금 했지만 짠! 복근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복근은 일단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척추가 기둥처럼 있고요. 거기 안에 가장 안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복횡근이라고 하는 속근육이에요. 그 옆에 이렇게 사선으로 11자 근육을 만들어주는 옆구리,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겉에는 이제 에이펙이라고도 하고 식스팩이라고도 하는데 복직근이 이렇게 내 갈비뼈 밑에서부터 딱 치골 요쯤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필라테스처럼 또는 제가 가르쳐 드리고 안내해 드린 방향대로 운동을 하신다면 이미 복횡근, 복직근, 복사근들을 다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복근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때 네 가지 근육을 다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근육이나 트위스트하는 복사근 근육을 집중적으로 추가로 만들어준다면 여성분들이 예뻐하는 11자 복근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타고난 뼈 위에 붙어있는 근육, 복부 근육의 모양이 다 달라요. 때에 따라서 대칭이 비대칭인 분들도 많고 약간 이렇게 좀 틀어진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자체를 막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없고요. 내가 어느 정도 타고났고 그거를 정말 교정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디테일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거나 그러더라도 약간의 변화만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타고난 내 복부 모양과 복근의 모양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대로 예쁜 복근의 모양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필라테스 운동은 속근육, 그 복횡근과 복사근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조금만 집중적으로 필라테스를 해주셔도 살을 빼지 않았는데 예쁜 11자 근육이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복근 운동 시리즈를 만들 때 이런 여성분들이 11자 근육을 좀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운동 영상을 하나하나 다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에 실전 운동은 지금 기존에 있는 영상을 번갈아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식사인데요. 유산소 운동만 해도 복근 운동만 해도 섞어서 해도 복부 그냥 그대로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필라테스 기초 영상을 참고하셔서 필라테스 호흡을 매일 10분만 투자해서 한 2주만 해보세요. 무조건 복부 사이즈가 감소하고 미세하게 복부 안에 단단함이 느껴지거나 아침 공복 상태에서 11자 또는 약간의 흐릿한 왕자 근육이 보일 거예요. 내 속에 숨어진 복부 모양이요.
그리고 나서 평소에 식사 속도와 식사 양이 중요한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빠르게 먹으면 윗배만 팍 나오는 분들이 있죠. 저도 가끔 급하게 먹으면 윗배가 나오는데 그런 분들은 식사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주시고 위가 너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겉으로 보기에 배가 너무 많이 나올 만큼 먹으면 내 위에 부담이 되는 양이에요. 때문에 식사량을 배가 너무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배부름은 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배부르지 않은 만큼의 식사를 하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필라테스 그런 복식 호흡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사량과 식사 속도를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전 식사인데요. 자기 전에 야식을 드시거나 폭식을 하거나 너무 많은 양의 물과 음식 또는 술, 간식을 드시는 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내 원래 배보다 더 나와 있어요. 내가 충분히 자는 동안 소화기관이 일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에너지도 잉여 에너지가 많은 상태고요. 다 먹은 거가 그대로 밖으로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복부에서 그냥 그대로 저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예쁜 복근을 위해서라도 4시간 이전에 식사를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제 브이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늦어도 9시에서 10시 정도에 식사를 마무리하는데요. 그럴 때는 제가 무조건 1시 반에서 2시 이후에 잔답니다. 이 습관이 다음날 아침에 내 복부 사이즈와 내 복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점 한번 짚고 가시고요. 복근 운동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은데요.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해야 되냐? 메인으로 정말 복근 운동을 오늘만 딱 1시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복근 운동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필라테스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웨이트만 해야 되느냐, 3대 운동만 무겁게 뭐 이렇게 중량을 쳐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저는 이 5가지를 다 병행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평소에 필라테스 호흡과 그런 필라테스 레슨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저는 필라테스로 쓰는 근육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 습관이 있는 상태에서 제 운동하는 스타일을 간간히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저는 코어 운동만 막 죽어라 하지도 않고요. 웨이트만 막 죽어라 하지도 않아요. 저는 필라테스도 딱 주 2회에서 4회 정도, 이왕이면 10분씩이라도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제가 헬스장 뭐 복근 운동편, 집에서 복근 운동편 올리는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많이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대신에 저는 코어 근육을 항상 사용하면서 모든 운동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량을 치지 않더라도 중량을 치더라도 제 복부와 그런 코어 근육들 그 안에는 엉덩이 근육도 포함되고 복행근도 포함되고 때로는 복직근과 외복사근, 내복사근도 포함돼요. 그런 운동 습관이 제가 복근 운동을 추가적으로 많이 하지 않지만 복부를 조금 얇게, 복근이 아침마다 항상 보여지는 몸으로 만들어준 습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쁜 복근을 만들려면 상지 스트레치, 또 척추 스트레치, 고관절과 하지 스트레칭도 중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자기 직전에 스트레치, 운동 전후에 충분한 워밍업과 쿨다운까지 신경을 써주신다면 끝났어요. 그러면 식사를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으면서 내가 자기 직전에 4시간 이내는 충분히 식사를 맞춰주시고요. 꾸준히 평균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정도의 운동을 하면서 그 순간에 한 번은 복부 근육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로 워밍업을 해서 복부를 먼저 사용한 다음에 다음 운동을 해주셔도 되고요. 언제는 코어 운동 프로그램을 4세트에서 6세트 정도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틈새 복근 운동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엄청난 복근의 효과를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시면 한 달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복부 상태를 거울로 찍어보시고 제가 말한 것들을 다 참고를 하셔서 충분히 한 달 뒤에 정말 예쁜 지금보다 더 나아진 복부 라인과 복근을 희미하게라도 보신 다음에 꼭 후기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아셨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